이제 민중의 소리를 모바일 앱으로도 만나보세요. 더 쉽고 간편하게 민중의 소리가 커집니다. 생방송 애국전선 총 어깨 메고 피 가슴에 뛴다 우리는 큰 뜻품은 한국의 혁명 청년들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원수외를 때려 부시려 희생적 결심을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4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 에필로그 변호하라 2014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JBS 종박방송 할 줄 알았죠? 네, 종박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에필로그 편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저희가 화끈하게 할 얘기 다 하고요. 속 시원하게 할 얘기 하고요. 다음 주부터 신나게 빨렸고요. 오늘은 뒤풀이죠, 뒤풀이. 네네. 에필로그 편이니까요. 좀 못했던 이야기들 다 하면서. 그리고 또, 사실은 지난주에 모시려고 생각했으나, 바쁘셔가지고 못 모시고, 남겨뒀던 중요한 게스트분을 오늘 또 에필로그 편에 모셔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가 토끼가 불렀다 끝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변호사 설창일 선생님 모시고요. 내라는 모건 변호하고 계시는 예. 그 뒷이야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애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아, 예. 저는 이석기 의원 등 내라는 모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설창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월요일 날 모시려고 했는데요. 그때는 워낙 다들 뭐 힘드셨죠? 회의 있으셨다고. 예, 끝나고 나서, 사실, 뭐, 긴 회의가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 회의보다는. 그냥. 뭐, 뒷풀이? 말을 더듬는 거 보니까. 소주 좀 까셨군요. 네. 아유, 면정신에 안 되지. 그런 측면이 좀, 예. 사실 그날, 다른 변호인은, 뭐, 국민 TV? 예. 네. 거기에 인터뷰하고, 뭐, 국민은 갑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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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또 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 변호인은, 변호사님은, 굴하지 않고, 뭐,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에. 굴하지 않고. 잘못 들었습니다. 예. 네. 그렇게 가는데, 저는, 그 감당하기 어려웠는지 이게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 아, 그러셨구나. 물론 술도 먹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말을 떼기가 그 충격 때문에 그래서 혹시 통화로 되는지 한번 묻고 안 된다고 하니 다음에 뵙는 걸로 하고 미뤘던 겁니다. 혹시 예측은 어떻게 하셨었나요? 이제 가장 유력한 예상은 그 내라는 뭐 손동은 무죄가 나고 예. 국가범법을 유죄로 하되 형량에서 예. 이제 뭐 이석기 의원을 쉽게 풀어주진 못할 거다. 예. 그리고 몇 명은 살릴 거다. 뭐 일부는 그래도 나올 거다. 뭐 그래서 뭐 이제 적경 가서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좀 이렇게 선배님들이라서 좀 뭐 소위 20년 이상 뭐 아로를 한 거라고 주장하는데 당연히 아실 줄 알았는데 법정에서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출정할 때 양복을 입고 나오시니까 보통은 이제 제수복을 입고 가면 네. 이제 옷을 챙겨 가거든요. 네. 바로 갈아입게 한복해서 나올 수 있게 근데. 바로 나오시면 되거든요. 바로 법정에서 몇 걸음 떼면 바로 방청석 나올 수 있는 이런
약간 어떠면 드라마틱한 이런 장면이 일부 연출될 수 있을 것이다. 몇 분은? 네, 네, 그래서 몇 분은? 인터뷰도 준비해라. 근데 네. 뭐 너무 걱정하지 마라. 밖에서 다 멘트는 다 따놨으니까 그래도 본인 입으로 말하셔야 되니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렇게 분위기를 잔뜩 미리 김치국을 많이 마시거든요. 드링킹을 하셨네. 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가서 꾸중 아닌 꾸중을 아, 뭐 괜히 네. 네. 아, 또 네. 박근혜 정권인데요. 너무 쉽게 본. 네. 네. 그렇군요.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변호인 분들이 총 몇 분이신가요? 변호인단이? 지금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뭐 네. 중간에 합류했다 빠진 분도 있고 늦게 들어온 분도 해서 약 20명이 좀 넘습니다. 아, 예, 예, 20명 약간 넘는 변호인이죠. 예. 네. 그러면은 그 영화 변호인에서 그 변호인단이 마지막에 그 마지막 영화에서는 마지막 장면에 변호인이 대단히 대규모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뭐 변호인 이름만 부르는데 한참 걸리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변호인이 많으면 그 재판을 준비하는데 좀 유리한 점이 많을 것도 같지만 실제로 재판에 관련해서 그 변호인 수가 많은 것이 오히려 좀 비효율이거나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했을까요? 많아서 아, 많아서 이렇게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변호인의 숫자가 예. 많다 보면은 아름대로 이 재판 자체가 되게 촉박하게 이루어졌었잖아요. 이게 보니까 뭐 두 달 뭐 거의 50차례 공판 잘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그 공소 사실이라든가 뭐 피의 사실 범죄를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그게요. 그 조직이 피라미드랑 비슷해요. 전략팀이 있고 밑에 이제 수발팀도 따로 있는 거죠. 그럼 공소장이 몇천 쪽이니까 트럭으로 막 하나씩 되니까 언제 다 봐 그거. 그러면 전 궁금해요. 우리 설 변호사님께서는 피라미드 구조에서 어디쯤 위치하고 계신 거예요? 다이아몬드? 뭐 지휘 성원? 지휘 성원 밑에 중간 간부 뭐 소위 이번에 다른 이석기 원을 총책으로 그때 중간 간부라고 전부 다 엄벌을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판결문에 되어 있는데 그럼 엄벌에 처할 분 중에 한 분이군요. 아 제가 왜 아까 이 질문을 했냐면 네. 그 변호사님 제가 이제 내사를 좀 들어갔어요. 내사를 했는데 봤더니 양력 중에 그 법과대학에서 그 법과대학의 법대 강의를 나가시더라고요. 그 강의 과목이 법률문서 작성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변호인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이제 법률문서는, 뭐, 우리 설 변호사님이 하고, 또 뭐, 그, 뭐, 증인신문은 누가 하고, 뭐, 반대신문은 누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그 뭐랄까, 아구에 맞지 않아서 좀, 그, 좀 삐걱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었거든요. 상상력이 뛰어나시네요. 상상력이 전혀 그런 그러니까 감옥하고는 무관한 거 그건 학교 재모교에서 개설된 감옥의 이제 그 제목이 이제 그렇고 이제 법률 그러니까 법학까지만 실제로 법률 문서를 한 번도 써보지 않고 사회 나오는 뭐라 그러나요 그 그러니까 실무가 전혀 없는 그래서 실제로 뭐 집안에 뭐 야 누가 뭐 했는데 고소장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냐 물어보면. 뭐 책만 본 기억밖에 없는 거 이론적으로 뭐 형사는 뭐고 이런 것만 알지 실제로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학교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간 감옥이고 실제로 이제 변호사들 간에 이제 뭐 많은 변호인이 있을 때 역할 분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 있는데 뭐 실제 증인 신문 담당 뭐 담당 이렇게 기능적으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경우, 그 제명이 많은 경우는 제명별로 그러니까 내라는 모는 어느 팀 이렇게 내라는 모 팀을 꾸렸고 거기서 담당을 했고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 팀 이렇게 꾸려가지고 몇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분담을 했죠. 피고인이 일곱 분이니까 어떤 피고인은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은 누구가 담당하고 뭐 이렇게 역할 분담을 그렇게 이제 시줄 날 줄로 하는 거고 이제 단장님을 포함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이른바 그 지도부라고 해야 되나? 저희 변호인단. 지휘성원이요? 네. 저기 전문용. 한 20년 차 가까이 되는 변호사님 세 분이 이제 위에를 받치고 밑에는 이제 손발이 되는 젊은 변호사들
있고 뭐 저처럼 뭐 한 중간 정도 되는 변호사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돼 있었죠.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네. 아 그러면요 이제 제가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법률 영화를 좀 많이 봐가지고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보통 그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형법 형사와 관련된 법률에 이제 저촉된 피의자들을 변호할 때 보면 어때 판사라든가 검사랑 대충 얘기해가지고 합의해서 형량을 좀 조절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영화에서. 영화니까.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모르겠네. 내가 이제 변호사야. 그 변호사에서 이제 피의자를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나는 저 사람이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변호인이니까 무조건 무죄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아로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접견을 했을 때 받은 인상. 이건 어땠는지. 아, 이 사람 지금 뭐 무슨 증인 신문을. 아 저는 아니, 주위의 사람들한테. 예. 아니 당신 그런... 검사로 나온 거지 검사? 아니 뭐 여쭤보니까요. 그런 거 많이 물어보죠. 뭐 일반인들은 또 그 좀 낯설잖아요. 그런 분들에 그러니까. 대해서. 예. 뭐 아니 뭐 저는 이제 저는 그렇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당원이고. 또 당에서 맡은 직책도 당연히 있고 뭐 학교 때 뭐 좀 뭐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좀 노셨어요. 그렇게 우루과이 라운드를 반대하셨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런 건 어떻게 하지? 옛날 이야기인데 처음 학생운동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건데 근데 어쨌든 그 저는 뭐 물론 뭐 다 내가 당원이고 당에서 어떤 직책이 있고 뭐 예전에 경험 때문에 뭐 그분들의 뭐 어떤 그, 뭐, 그때 있었던 일이, 유죄, 무죄를 무조건 이제 한쪽으로만, 다른 쪽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무죄다. 이렇게 본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소위 이제, 뭐,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혁명동지가라고 하는 노래도, 예, 예. 해도 상관없나? 나도, 예, 상관없어요. 나도 불렀습니다. 나도. 예. 저도, 학교 다닐 때, 근데 이게 제가 졸업한, 점이 97년도인데 그게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뒤로도 저는 이제 뭐 집회나 뭐 이런 각종 행사에 그래도 빠지지 않고 빠지지 않았단 말은 너무 거창하고 가끔 가는 편인데 그 노래를 어느 순간부터 저도 부르고 당해 알고 있는 노래여서 이번에 판결을 보고 아, 그 노래가 주체사상 뭐, 내지는 뭐 북을 신봉하는 노래라고 한다는 건 도저히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뭐 제 스스로는 전혀 뭐 이질감을 느끼거나 그분들이 뭐 죄가 있다고 생각할 만한 것을 저는 못 느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내라는 뭐라는 이 초유의 법률의 적용, 법령의 적용은 특히나 더 그렇고요. 근데 개중에 이제 그 전혀 활동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 네. 당원도 아니고 활동도 하지 않았던 그래서 뭐 심지어는 민변도 아닌 변호사들 중에도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녹취록을 저희가 이제 재판 전에 당의 증거로 받았기 때문에 들었는데 처음에는 약간 생소해하고 약간 뭐 그런 뭐지? 예,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예, 한 번도 그런 이제 뭐 분위기를 여러, 모르니까. 예, 그렇죠. 그런 표현들 좀 다소 뭐랄까 어떤 뭐 운동권 사투리 같은 그런 용어들이나 이제 뭐 그런 개강된 분위기 개강된 어떤 그런 것들에 느꼈는데 그게 이제 계속 되면 될수록 그 아 그게 약간 뭐 이제 뭐 정치적으로 뭐 이제 뭐 그 적절하진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무리 봐도 법률적으로 이게 내라는 뭐는 되겠다, 되지 않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호인 누구도 합의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사실 충격이 컸고,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약간 우려는 했지만 이 정치 판결, 정치 재판이다 보니 법리로만은 하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거다 했지만, 야, 그래도 뭐 30년 만에 내라는 뭐 사건에 자기 이름이 평생 남는 건데 설마 그러겠냐. 라고 이제 했던 것이 이제 현실화가 됐네요. 제대로 특히나 이번에 김정은 판사,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운이죠. 예. 점 하나 차 있는데 김정은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람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이름을 그냥. 예. 예. 아니 뭐 법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물어보더라고요. 그
무슨 전문가 증인 나왔던가 뭐 검찰 신청한 전문가 증인 나왔는데 김정은이 왜 장성택을 처형한 겁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사건과 전혀 무관한데.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증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전문가 증인. 그러니까 아, 전문가 증인. 뭐 이제 검찰의 뭐 대남혁명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안다고 하는 북의 뭐 자기가 아, 많은 전문가다 하는 라고 사람들이. 하면서 주장하는 좀 이상한 사람들 나오니까. 대통령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걸 왜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뭐 전혀 이 사건과 무관하고 또 재판 끝나고 술집 가고 물어보면 되는 자기 궁금해서 물어본대.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자기 이름하고 비슷해서 물어본 건가 생각하고 참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예, 또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실제로 변호인 그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피의자들 재판받는 재판 당사자들이라든가 또 변호인단 그다음에 또 검찰 측에서도 그 판사가 김정은 판사가 그 재판을 진행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 피의자나 변호인단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지금 따갑게 질문하기보다는 검찰의 증거라든가 검찰의 증언 내용 증거 자료에 대해서 되게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좀 이렇게 꼬집고 비판하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런 발언들을 좀 많이 해서 그 피의자 기대를 했었죠. 네, 그래서 재판이 어떻게 무죄 혹은 무죄에 가깝게 판결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평소 재판 당시에 있었던 판사의 태도와는 상당히 다른 정반대되는 판단 판결이 나왔잖아요. 예예. 그래서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많이 당혹해하고 이랬던 것도 많은데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었는지 변호하시는 과정에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기소될 당시 그러니까 기소 압수수색 있고 기소될 때까지에도 이제 뭐 분분하긴 했지만 학계나 이제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는 아 내라는 뭐 쉽지 않다. 검찰이 확실한 뭔가 그러니까 뭐 제보자 진술 말고 뭐 그거 말고도 뭐 확실한 물증이 뭔가 있을 거다. 히딩카드 있을 거다라고 했지만 없었어요. 네, 기소 때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소 이후에 또 뭐 내려나? 근데 그게 계속 없고 이제 뭐 제보자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뭐 진술이 좀씩 막 바뀌고 모순되고 제보자도 내라는 뭔지 몰랐다고 그랬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추측 뭐 자기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도 뭐 적지 않았고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재판장이 이제 좀 전에 말했던 그런 뭐 태도 그러니까 제보자가 실명 말하면 안 되겠죠? 모르겠네. 하여튼 아, 알아요? 이성이라는 거 다 알걸요? 이모씨라고 아시죠? 예.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 나왔을 때 재판장도 상당히 뭐 그 사람 말에 진술에 모순된 부분을 막 지목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5월 12일 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백두산을 놀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을 실제로 미리부터 짜고 있었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백두산을 가요. 근데 그 백두산 가는 그 관광 비용의 계약금을 이미 한 3, 4월 달에 이미 미리 냈거든요. 네. 아로 회합이 있기 전에.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저희가 물어보죠. 아니 그러면 5월 10일 날 결정적 시기에 왔다고 하면 계약금이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그걸 바로 취소하고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백두산 갔냐 했더니 뭐 그대로 뭐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정세가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또 뭐 그 이야기를 뭐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말을 흐리니까 재판이 다시 물어요, 자기가. 안 맞지 않냐. 이래서 뭐 이제 그냥 흐지부지 걔가 제대로 답도 못하고 끝나는 것들. 하여튼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설마, 뭐 그러게요. 그런 일이 있겠냐라고 생각했죠. 근데 거의 사실상 가장 유력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분이잖아요. 그 제보자. 예, 제보자의 이야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건데 그 사람의 말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하면 그게 이미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라는 모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김용판 사건과 같이 TV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뭐 내부 일종의 내부 고발자 뭐 뭐 좋게 말하면 공익 제보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걸 이제 객관 뭐 그걸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났는데
일단은 저는 그 뭐 그 다른 김혁범 사건의 그 증인의 진술을 제가 잘 몰라서 네. 그 고은희 과장의 그 몰라서 뭐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제보자의 진술은 일단은 저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람이 3년 동안 어쨌든 국정원과 협력해온 사람이란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사실은 뭐 제가 대학 때 학생 운동을 뭐 한 3, 4년 했는데 3, 4년에 뭐 이렇게 사람의 가치가 샥 바뀔 수 있는 거예요. 3년, 4년이면. 이 사람은 그 전에 뭐 제가 10년, 20년 뭘 했는지 뭐 했다고 하지만 그 3년 동안에 완전히 국정원화, 직원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 처음 제보할 당시에 썼다고 하는 그 진술 조서가 2013년에 가면 뭐 많이 바뀌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바뀌어요. 총책도 바뀌고 뭐 체계도 그러니까 조직 체계도 바뀌고 뭐 그 가입 과정 뭐 조직 가입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이른바 이름 아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특정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오히려 내일해라는 걸 거명하고 아로는 그 성격 그러니까 레볼루셔너리 그 오거니제이션으로 아 지하 혁명 조직의 성격이다라고 하면서 쭉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라나 일반 명칭화에서 쓴 게 분명히 보인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그때부터 아로를 이미 지목한 것이 맞다. 이렇게 우기는 듯이 밀어넣고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또 이게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람이 2010년도에 제보해서 계속 3년 동안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정말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자기 동료 아니 자기 뭐 대학교 때 친구 선배를 그렇게 같이 차 마시고 뭐 술은 마시는 장면은 안 나오기라던데 뭐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있는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고 그러던 사이인데 어쨌든 녹음을 해서 이제 2014년에 국정원 진술을 받는단 말이에요. 압수수색 있기 한 달 전에 국정원 진술을 7월 달에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이 있고 이제 온 세상에 이 사건이 알려진 다음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는데 2010년부터 제보를 하고 일을 했다는데 보통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면 진술 조서를 받아요. 진술 조서. 아,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게 돼 있거든요. 아, 당신이 뭐 때문에 지금 뭘 목격했느냐? 뭘 이렇게 수사 기관에 협력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진술 조서를 국정원에서 예, 받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없다고 생각했죠. 2013년 진술이 처음인가 보다. 근데 어떤 계기로 그냥 그걸 계속 찔렀죠. 그러니까 그 제보자하고 국정원 직원. 그러니까 어떤 서로, 관계가? 네, 네. 주로 이렇게 오랫동안 그 협력했다는 그 국정원 직원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을 네. 대질하듯이 같은 날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신문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처음 제보할 때에 2010년도에 몇 차례 진술서를 썼다는 거예요. 진술서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 네, 우리 이제 잡았다 제대로 뭐가 있구나 있는데 안 내놓구나.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검찰에 이렇게 요구를 했죠. 내놔라. 있냐? 뭐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재판부도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뭐 제출 여부를 검토해 달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몇 차례 재판이 될 동안 계속 안내해서 우리가 계속 뭐 기억날 때마다, 물론 다른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좀 지난 다음에 쓱 내밀었는데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2013년도하고는 다르죠. 오히려 2010년도는 이제 그 이렇게 뭐랄까 간략히 쓴 내용이 2013년도 되면 아주 상세히 써 있는 거예요. 막 내용이 좀 추가돼 가지고. 근데 저희가 보통 누구랑 이제 싸워서 뭐 경찰서 간다. 그럼 맨 처음에 진술한 게 가장 정확하죠. 심리서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자기 상에 뭐가 유리할지를 해서 손을 흔들었다는 것을 자기 얼굴에 댔다고 할 것이고, 막 이렇게 이제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국정원이 2010년도에 제보받을 때 허술하게 쓸 리 없는데, 뭐 이렇게 됐던 것이 2014년에 가면 많이 바뀌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 저희는 뭐 끝났다. 이건 국정원, 제보자의 진술은 이제 끝났다. 거의 확신에 차서. 너무 확신 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확신 찼던 것 같아요. 그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그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 되는 거고 녹취록이 정확한 내용도 수정도 되게 많이 됐었고, 그러니까 신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뭐 내부 협력자 혹은 제보자, 협력자, 내부 고발자라고 얘기하는 이모 씨의 그 진술서, 초기 진술서가 대단히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 예. 뭐 나중에 그, 대해서 그러면 2013년이 거. 아니라 2010년부터라고 시기를 거슬러 올라오라고 한다면 이것은 협력 제보자의 차원, 내부 고발자의 차원이 아니라 콜라보 혹은 밀정 이런 거죠. 왜냐하면 그 비용을 받거나 편의를 제공받고 뭐 녹음기도 제공받았다면서요. 예, 예. 그러면은 오히려 그 증인 내지는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 개념 용어 선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하는 그게 좀 맞지 않나요?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스파이 그렇죠. 뭐 이런 예. 프락치라죠 프락치.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이제 뭐 고발자든 뭐 공익제보자든 이런 이제 뭐 그 이제 그쪽이 원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왠지 그거는 이제 제 3자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막 말을 유도해서 이런 말을 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증거로 갖다 주고. 스스로 뭘, 뭐 총화사랑을 써가지고 그걸 바로 증거로 갖다 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써서? 예. 네. 뭐야? 물론 이제 그 자기는 뭐 그게 뭐 요구했기 때문에 썼다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필요 이상의 많은 내용을 쓰고 또 뭐 이렇게 하여튼 뭐 북한 자료를 읽자하면 평소에는 잘 안 읽었다고 하더라고. 예전에는 뭐 예전에 그 대학교 때 하면 이 사람이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래요. 근데 이때는 유독 열심히 읽어 와서 막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녹음하고. 예. 아,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이 친구가 이제 건강이 안 좋다가 이제 어쨌든 뭐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런가 보다 했더니 알고 봤더니 다 이제 녹음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 녹음할 때, 상대방 모르고 막 이제 욕을 하잖아요. 나는, 아,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막 이렇게 녹음을 좋게 FM대로 하듯이. 자기는 옆에 녹음기 나 또 증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옆에다 증거를 지금 쌓고 있는 건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제보자일 수 없죠. 네. 네. 이건 너무나 명확한 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가, 그 법원은 그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의 그 녹음기의 증거 능력, 녹음의 증거 능력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되면 누구라도 다 이제 이른바 뿌락치 같은 걸 심어가지고 일반 국민을 수사기관화 시켜서 한마디로 돈 좀 던져주고 잠입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을 뭐 유도신문을 네, 해서 뿌락치화 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근데 우리가 통신 비밀 보호법이라는 걸 만든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국가기관이 도청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해 왔던 그런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그걸 만들어서 판사가 발부한 통신 제한 조치에 의해서만 누구의 통화 내용이나 기타 뭐 통신 관련된 걸 그렇죠. 하게끔 해놓은 건데 그렇죠. 그걸 무력화 시켜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판사는 이런 조직 범죄의 특수성상, 이런 범죄 특수성상 수사기한이 정상적인 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못한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필요하다. 아, 특별히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냥 말 갖다 붙이래요. 다 A를 인정해 버리면 조직 범죄면 뭐 이것만 있나요? 뭐 조폭 범죄도 조직 범죄고. 여러 명이 모임 다 조직범죄죠. 아니 뭐 그쵸. 어떤 단체가 조직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단체가 앞으로 집회하면 다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그러니까 이번 판례를 인용하면서 그 뭐 불법 도감청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위험하죠. 이게 그 단순히 식사원뿐만 아니라 뭐 대표적인 게 마약 사건 같은 경우도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제 마약을 사겠다라고 누가 전화를 해요. 그러면 그걸 전화를 하면 그 마약 판매상이 이제 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수사관이에요. 거짓말로 전화한 거지. 함정 수사 같은. 네, 네. 그 함정 수사는 증거가 안 된다는 게 뭐 대부분 입장인데 이 사건 경우는 한마디로 그 이 제보자가 우리 뭐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합시다 이런 그 범죄를 유발하진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건 아니다.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걸 이제 그 법에 딱 정해진 방법이 아닌. 일종의 꼼수죠, 꼼수. 예. 그런 편법을 인정하는 순간, 이게 하나의 딱 틀이 무너지면, 그 다음 또,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법이라는 게 뭐, A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건 뭐 남용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뭐 일반 사생활에도 충분히, 물론 범죄 예방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증거법칙을 만들고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천명하는 것은,
그 범인을 잡더라도 인권과 그 법치주의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과학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인권의 침해가 과거 고인정부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도 현 재판부는 너무 그 뭐랄까 처벌의 당위성만 처벌의 목적만이 중요하고 그 절차는 좀 등한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른바 그 아로의 존재 유무가 제일 큰 쟁점인 것 같아요. 형량도 좀 보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지금 아로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죠? 예, 명시로 인정했죠. 근데 이게 그 어쨌든 그 이모 씨 증언밖에 없는 거고 그 모임 실체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이적 단체 내지는 이제 내란 음모를 선동한 그런 그 회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증거 같은 게 좀 명확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우리 신문지상에서 흔히 보던 뭐 예를 들면 무슨 통신시설 파괴 뭐 이런 어떤 음모라든가 이제 이런 뭐가 있어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좀 애매하던데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판결을 보고 느낀 물론 검찰의 기본 내용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북한을 추종하고 사회주의 변혁을 폭력적으로 예. 이루고자 하는 조직이 있고 그게 예, 예. 이른바 아로다. 그런데 예. 그 주요 구성원 총책을 비롯한 주요 구성원이 모였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발언들이 뭐 기관시설 국가기관시설 뭐 이런 것들을 파괴하자는 뭐 그런 발언들이 나왔다. 그리고 당신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물론 좀 완화되긴 했지만 완전히 가시지 않은 뭐 그런 위험한 시기다. 전쟁이 곧 일어날 수도 있는 뭐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시기다. 따라서 그들이 모여서 한 이야기는 비록 구체적 실행 계획까지 세부 계획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여차하면 때가 되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저희 뭐 변호인단 회의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 사건은 뭐 예비 검속이라는 건 아시죠? 예, 예, 예. 이건 뭐 정확히 사법부에 의한 예비 검속이 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당장 무슨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나가지 않고 뭐 세부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지만 예. 이 사람들은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고 북한에서 뭐 말하는 대남 혁명론을 뭐 맹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때가 오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미리 가둬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거잖아요. 범죄를 네. 예방한다. 네, 예. 그러니까 미래에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 법이라고 하는 거, 법에 의해서 처벌한다라고 하는 건 발생한 범죄. 그죠. 그다음에 아니면 진행 중인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지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앞으로 네. 발생 예정인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북과 연계가 되지 않아서 더 위험하다. 증거를 확보를 못해서 더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됐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예. 저희 기소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북과 연계설 예. 관련해서 뭐 공중 전화를 통한 뭐 일본 뭐 미국 삼각 연대를 통한 뭐 북한 연계 이야기 있었고 공중 전화. 예, 네, 아로 조직 그래서 뭐 1년인가 3년 동안 감청했다고 나왔다가 뭐 나중에 또 뻥이다. 예, 네, 본복 사실 아니다. 사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공중 전화 도청했다고. 예, 네, 또 뭐 아로 조직원이 북에 뭐 방북한 거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라든지 뭐 이건 뭐 거기 어디인가에서 나온 돈이 뭐 루브라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금인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실제로 터뜨려서 여론 재판을 이미 했고, 근데 막상 기소 내용을 보면 직접적 뭐 연계는 전혀 확인 못하고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서적으로 검사가 이제 아마 예. 이념적 추종이라고 표현을 이념적 연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념적 연계. 그러니까 예. 보통 지령을 받아서 직접적 연계 뭐 이렇게 이야기는 되지만 마음속 그러니까 뭐 생각적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이념적 연계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마음속에 그대야? 네. 뭐야? 네. 이거 강쌤이 지금 가른말을 왼쪽으로 타고 있으니까 얘는 좌빨이야. 북 위로 까고 있으면은 북쪽으로 향기 때문에 종북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무당들도 왜 무당들은 그 영매가 되니까 그 왜 임경업 장군
뭐 갭슨 장군 완전 정부기죠.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야 참 그게 무섭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우리 형벌을 가할 때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되는 거, 그게 뭐 재형 법정주의일 수도 있고 행위자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행위 책임의 원칙, 그게 이제 근대 형법에 들어서면서 사람의 어떤 뭐 이 사람이 추진 성분 이상하다, 뭐 생리적 범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범죄이다 이런 걸로 처벌하거나 이 사람 습성 이상하다 해서 처벌하고 그러진 않고, 그렇죠. 이 사람이 뭔가 행위를 구체적으로 했을 때만이 책임을 묻는 게 이제 근대 형법의 기초라고 한다면 전 근대적인 형법의 이론은 행위자 책임의 원칙입니다. 이 사람의 어떤 뭐랄까 상태, 이 사람의 뭐 미래 위험성 이런 걸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마녀 사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뭘 마녀 행위를 했는지 모르지만 얘는 마녀고 마녀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했는지는 여부를 떠나서 처단할 수 있는 거고 뭐 심지어 더 나아가서 너가 마녀 아닌 걸 너가 밝혀봐라. 그러니까 죽음으로 밝혀봐라. 예, 이렇게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도 사실 뭐 거의 그런 수준인 거죠. 그렇죠. 너희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객관적인 발언들이 있었으니 이건 뭐 내란인데 내란이 아니라는 것, 내란을 준비하지 않다는 걸 너희가 입증해봐라는 거하고 사실상 똑같은, 그렇죠. 저는 결론이다. 그 요거랑 좀 다른 예지만 보통 그 성폭행이라든가 그 지금 폐륜적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보통 그 자기 형량이라든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심신 미약 상태였다, 술을 먹었었다, 내지는 내가 정신 질환이 있었다. 뭐 이래 가지고 뭐 감형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해서 여론에서 막 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깎아주긴 해요. 술 먹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보통 이런 사람들은 모일 때 아로 조직이야. 뭐 그러면 술 마시고 하면 아 그때 심신이 미약했기 때문에 내란을 음모할 아니다. 이러면 그래도 깎아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물론 그런 뭐 사람이 그러니까 그 참석자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물론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는 아니죠.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집단 범죄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여 명이 모였는데 다 내라는 뭘 했는데 나는 술이 취해서 뭐 음모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런 뭐 그 발언이나 이런 데 같이 뭐 동조할 수 없었다. 이건 뭐 현실적으로 좀 예, 뭐 설득력은 없을 것 같고. 그 실제로 이제 나는 그때 잤다. 그 뭐 이렇게 발언하고 발표할 때 난 그때가 뭐 새벽 시간대잖아요. 늦어서 잤다. 근데 사실은 내가 거기에 적극 동조하고 같이 했는지는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데 있으면 다 이렇게 음모한 걸로 지금 뭐 130명 조사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향후에 뭐 절반 이상이 여자하고 네. 아이들이었다면서요? 예, 네, 그렇죠. 네. 아이들은 그리 많지 않고. 그 절반 이상이 여성. 그 여성들. 네. 그다음에 네. 또 아기들도 있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술 먹고 와서 졸았거나 진짜 피곤해서 잤거나 이것은 내가 그렇게 주장해도 너가 입증해 봐라 너가 잤는지를 뭐 이런 술 먹고 왔으면 주사포를 버리고 어떻게 입증해 이 논란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이석기 의원 쪽에서는 정세 강연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근데 지금 그 판결 난 거 보면은 그 이석기 의원이 아로 총책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총책이라고 이렇게 판사가 딱 지명해서 총책임이 확실하다, 증거가 뭐뭐뭐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몇 가지를 이제 검명하긴 했죠.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뭐 총책이라는 것은 사실 그 뭐 어떤 조직으로 보면 최고 책임자고 내란 음모라고 하면 수괴가 되는 거죠. 반란 수괴? 예. 내란이면 예 아니 그렇죠. 예. 그 뭐 반코 단체면 수괴고 예. 뭐 사형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예. 그런 위험한 지인 거죠, 사실. 근데 이 총책이라는 게 사실 뭐 검찰 주장에 따르더라도 지하 조직의 뭐 총책이나 뭐 주요 간부가 뭐 이렇게 리스트가 딱 정해 예. 있거나 당연히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는데 그 총책이라고 그 뭐 단정 짓는 근거가 너무 좀 뭐랄까 그 빈약하다고 해야 되나 좀 유치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겁니다. 일단은 하나는 그 이성
예, 이재보자가 이제 뭐 이것저것 해요. 자기가 뭐 아는데 뭐 그 사람을 뭐 어디서 뭐 칭찬을 하더라, 누가. 그리고 뭐 지도자라고 표현하더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재보자 진술이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누가 뭐 이석기 원 앞에 가면 뭐 잘 얼굴을 쭉 똑바로 못 쳐다보더라, 뭐 쳐다본다더라, 뭐. 그걸 예.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내놓은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진술밖에 없는 거죠. 진술인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이야기했는데 이거 의원님 앞에 가니까 제대로 이렇게 얼굴을 못 쳐다볼 정도로 뭐 이렇게 뭐라 유약감을 느낀다든가 뭐 하여튼 뭐 이런 뭐 주눅이 들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뭐 그게 뭐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뭐 이런 것 진술. 아니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럴 수도 요정 같은 경우 부끄러울 수도 있고. 나머지. 아니 저한테는 많이들 그러시기 때문에 부끄러워. 요정 같은 경우에 부끄러워 갖고. 아 많이들 저 같은 경우는 학교 후배, 학교 후배거든요. 학교 후배니까 좀 무서, 한참 선배니까 무서워가지고 눈을 못 쳐볼 수. 당신들이 총책인 거지 지금. 그랬구나. 나 총책이었구나. 뭐 그런 것은 이제 이재보자의 진술이고, 실은 이제 5.12 뭐 강연이 여기 때. 그러니까 5.10, 5.12 사이에 이제 해산한 거, 뭐 즉각 해산한 거에 할 때 뭐 발언의 톤, 억양, 뭐 어조 이런 것이 총책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발언이다. 그 바람처럼 사라지시라 이런 뭐, 이건가요? 그러니까 단어도 그렇고 어조, 어조 뭐 현직 국회의원이 어떻게 총중들한테 약간 반말, 뭐 이렇게 일종의 지시죠, 뭐 명령조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는 애들하고 수업할 때 욕도 하는데. 아니 근데 국회의원들 중에 반말하는 사람 많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그 국회의원 중에서 오징어로 때리는 사람도 있고 뭐 별 다 있잖아요. 아 홍준표 맞아. 의원은 기자들한테 막말하기로 되게 유명.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도지사. 이제 그, 사실 그것이 뭐 정말 그러니까 뭐 뭐라 했나요 그. 이제 백번 양보해서 뭐 소위 뭐 그런 조직에서 좀 상층에 있다. 뭐 뭐 그 국회의원 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뭐 활동했기 때문에 뭐 주요 간부다. 뭐 이런 거라면 뭐 이해가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총책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상층 간부도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총책이 아니면 그 뭐 밑에 뭐라 그러나. 그쵸. 맞아요. 예. 제가 좀 아까 학교 후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좀 알아요. 근데 이석기 의원 말투가 약간 끝에를 흐려요. 예, 끝에를 흐려갖고 반말처럼 들리는 걸 수 있어요. 아, 말이 빠르시고. 말이 좀 빠르시고, 그러면서 끝에를 정확하게 그쵸? 얘기 안 하세요. 네. 지금처럼 제가 얘기하면 얘기 안 하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하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항상. 그래서 그게 반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아마 그 판사가 얘기한 그, 나름 증거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가요? 네, 참. 근데 총책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여러, 뭐 말도 안 되는 뭐 결론이 있지만 정말 총책은 특히나 말이 안 되는. 예. 갖다 붙이려다 보니까 또 이상한 것까지 갖다 붙였군요. 사실 뭐 의원님이 뭐 어떻게 보면 찍힌 게 그게 한두 개겠습니까? 지금까지 언론에 집중포화 받은 게 그것만은 아닐 텐데 왠지 한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이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이석기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뵌 적 없고 이 재판 때 처음 뵙고 했는데, 그분의 뭐 장점, 단점을 떠나서, 그렇게 이렇게 막, 한 사회에서, 이게 뭐라나, 싸잡아 매도 당할 만큼, 그렇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번 재판이 우리, 뭐, 애국전선에서는 여러 번 이에 대해서 다루긴 했지만, 사실, 뭐, 보수 쪽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매체들이나 이런 정치인들 혹은 뭐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비판을 하더라도 나는 이석기 생각에 반대하지만 나는 이석기를 싫어하지만 꼭 전제를 달아서 그런 무슨 그 망상 뭐라고 하더라 이석기 골방의 혁명가 무슨 망상 불온한 망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이라고 이제 전제를 달더라고요. 저는 뭐 그때 정세 강연이 정확히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 불온한 망상인가 뭐 저는 불온한 망상이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자기가
그 본인이 그걸 아는 거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라는 걸 아는데, 아니 사실 저도 잘 모르는 이석기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100%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서 불온한 상상을 하고,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예. 이제 그 소위 이 종편들이나 이런 데서 알려진 그 이게 사람, 참 여론이 되게 무서운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거기서 이제 알려준 무슨 총기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어디를 격파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어쨌건 혁명을 꿈꿨다. 이런 좀 무력적인 혁명을 꿈꿨다. 이렇게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는 너무 많이 인식이 돼 있는, 각인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뭐 어느 날 이제 너무 사건이 뭐 크고 뭐 부담 크기 때문에 너무 기본적인 것을 어느 순간 놓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아 내가 누구를 때리는데도 다 동기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그쵸. 이제 그 뭐 누가 싸울 때 그냥 뭐 홍길동이 누구를 얼굴을 쳐가 아니라 어떤 말다툼 뭐 나에게 욕을 하니까 그의 격분하여 홍길동이 누구를 쳤다 이렇게 앞에 동기를 쓰게 돼 있어요. 뭐 돈을 안 갚았다든가 여자 문제가 꼬였다든가. 어쨌든 때린 건 똑같지만 왜 때린지가 이제 공소장 같은 데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분들이 뭐 소위 이제 뭐 이 사회에서 당연히 이제 주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진보 진영에서 나름 오랫동안 지역에 털을 닦고 이제 뭐 영향력 있는 투표 그러니까 남도 득표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뭐 이외 경우에 따라서는 이외 이제 국회나 뭐 어떤 거기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오랫동안 토대를 쌓아온 분이고 이석기 의원님이야. 국회의원이시고요. 네. 12년 동안 회사를 읽어서 나름 또 뭐 성공적인 또 모델을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 의회 이제 국회의원 입성을 했는데 뭐가 아쉬워서 갑자기 뭐가 아쉬워서 혁명을 꿈꾸냐 이 말이죠. 소위 이제 옛날에 대학교 때 우리 전민항쟁 뭐 이번에 판결문에도 아예 나와 있습니다. 전민항쟁 소설이라는 게 우리 학교 때 항상 한쪽 면에서 뭐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어린 마음에는 뭔가 뭐 세상을 근본적으로 뭐 바꾸자 뭐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전민항쟁이요? 이제 그거 사실 뭐 그거에 대한 관점이 뭐 제가 너무 좀 잘못된지 모르지만 뭔가 이제 억눌려 있기 때문에 나의 지금의 처지가 뭔가 이제 합법적인 경로, 그러니까 정해진 경로로는 도저히, 그러니까 내가 뭐 그 노력해서 바꿔낼 수가 그쵸? 없다. 네, 바꿔낼 수 없구나. 내가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없는다. 없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사실 어때면 그건데 이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농민들이 뭐 우리 이제 뭐 정부 바뀔 때마다 뭐 해준다 하더지만 똑같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농사 못 짓겠다. 뭐 갈아엎어보자. 뭐 이랬더라면 그리고 뭐 이제 노동자 중에서도 이제 뭐 소위 이제 뭐 비정규직 그죠 안정된 좀 급여를 받지 않는 이제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뭔가 이렇게 막 안에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자 뭐 이랬다면 사실은 뭐 그나마 범죄의 동기가 동기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공소장에는 그냥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동기예요. 그냥 그건 동기가 아니라 뭐 정세에 대한 판단이겠죠. 상황이고 판단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찰은 이 사람들은 원래 언젠가 되면 세상을 뒤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지역에서 토대를 닦고 국회에 진출한 거 이걸 다 그렇게 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혁명을 위해서 준비한 과정들이다. 수십 년 동안. 그렇죠. 예. 참 인내심도 좋네. 수십 년 동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치고는 그렇게 수십 년, 이제 아까 말한, 뭐, 의원님을 기준으로 보면, 10년 동안 회사를 쌓아서, 이제 막, 뭐, 뭔가를 일구고, 국회 진출하고, 그리고 다 포기하자, 이제 때가 왔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너무 결정적 시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 애엄마를 필요로 한 130명을 모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로, 일단 아로는 있다, 이런 판결이 난 거잖아요. 예, 예. 뭐, 총책은 뭐, 이석기 의원이다. 그러면 그 현재 아로의 조직원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그 강연에 참석한 132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132분한테도 똑같은 게 적용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란 음모 이런 걸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상황이?
법리적으로는 뭐 사실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여기서는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은 이제 거기에 일단은 그 뭐 총책이라고 하고 예. 뭐 지휘송원 내지는 뭐 중간 간부라고 하는 분들은 뭐 이제 그 모임을 뭐 기획하고 예. 뭐 준비하고 뭐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이제 내라는 뭐 선동 이렇게 된다지만 예. 연락을 받고 간 사람이 과연 가면 무조건 나론가 예. 이것도 사실 기준이 그렇죠. 명확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아로에게 총 소집령을 내린 거라고 이제 뭐 법원은 판단하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연락하는 과정 중에 예. 아로 송원이기 때문에 연락한 게 뭐 이제 법원 논리에 따르더라도 아로 송원이 때 연락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활동하는 예. 그 동료니까 뭐 이혼 강행 있다더라 한번 가자 예. 예. 이렇게 해서 간 사람도 있겠죠. 법원 논리에 따르더라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참석자 리꼬르 아로 일단 이게 100% 확인됐다고 볼 수 없고 또 하나 서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아로 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예. 참석해서 강연을 듣고 뭐 발표하는 걸 듣고 발언도 않고 그냥 오 이러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게 음모가 되느냐? 듣기만 했는데. 네, 네. 예, 예. 뭐 같이 동조하고 예. 같이 나는 이런 방안이 뭐 있다더라 있는 것 같다. 뭐 이랬다면 모를까 그냥 예. 듣고만 있고 아 그래 뭐 아무 표시도 않고 자기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것을 예. 그걸 음모라고 같이 동조했다고 할 수는 없죠. 물론 거기 있지 말고 뛰쳐나와야 된다. 뛰쳐나와야만이 음모가 아니다. 탁자를 내리치고 반대한다고 네. 강하게 그렇죠. 외쳤어야 네. 한다. 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동료 것처럼. 네. 그래야만이 음모가 안 된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런데 마음속을 내다보시는 분들이라. 지금 상황이 검찰이 이제 이분들 기소는 가능한 상황인 거죠. 이번 판결로 인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뭐랄까. 기소 내지는 뭐 영장을 치든가 압수수색을 하든가 뭐 선별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선별. 어디까지? 예. 그러니까 명단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130명 다는 아니더라도 예, 예. 실제 그 제보자 찍었고 제보자가 이름을 거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80몇 명.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니 거의 90명 다 100명 가까이 됩니다. 예. 97명인가?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을 찍었어요? 제보자가 예. 이름 불러준 거죠.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이름도 불러주고 사진도 있고 그 찍었으니까 현장 당일날 사진 찍은 것도 카메라로 찍은 것도 있는데다가 그 앞에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그 아로 회합 소위 말하는 아로 회합이라는 장소에 가서 잠복해서 사진도 찍고 뭐 자동차 번호판도 따고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게 132명인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근접하게 신원 확인 확보를 했다라는 거죠.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장산. 애국장산. 아니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그 정도 무슨 나라를 엎을 정 체제를 이 전복시킬 만큼의 그것도 수십 년 동안 준비를 한 거랬잖아요. 근데 아로 그 모임 하는 사람들이 고작 130명밖에 안 돼요? 핵심 성원이니까 일당 만 명이니까 100명이면 그죠?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죠. 이 130명은 일부가 모인 거고. 더 있다? 예, 예, 예. 그게 뭐, 그, 예, 예, 단순 연계 복선 복지 뭐 그거죠. 예, 피라미드, 피라미드 구조. 두 당 10명씩. 예, 그들이 깃발을 들면 이렇을 사람이 한 10배수? 뭐, 이렇게 언론에 떠들긴 했죠. 예. 근데 실제로 뭐 검찰은 뭐, 그렇게까지 주장은 하진 않고, 그것만으로도. 130명으로도 충분하다? 예, 예. 그래서 뭐, 저기 뭐, 어딥니까? 볼셰비 혁명 이야기도 하고, 저기, 쿠바 혁명 이야기도 하면서, 예, 네, 그 숫자로 충분히 뭐 뒤엎을 수 있다, 뭐 이런, 뭐, 그런 주장을 했죠. 증인을 통해서. 네. 그러면 보통 판결을 날 때, 그, 피의자가 아니라 이제 검찰에서 공소장을 이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소장 자체랑 이제 판결문이랑 표지가리만 한 것처럼 거의 똑같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찾아봤는데, 컨트롤 CV 하진 않았더라고요. 보통 컨트롤 CV 하면, 오탈자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럼 컨트롤 X도 하고 컨트롤 Z도 하고 했나 봐요. 전문 용어로 이제 베끼기. 무라카이. 예, 기자들 용어로. 근데 이 공소장에 언급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다음에 그런 판단의 근거가 이제 증거물, 이제 녹취록이라든가 뭐 진술 조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 공소장에는 검찰은 내라는 뭐 그 아로에 대해서 기소가 아로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그 증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법원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 검찰에서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걸 판단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게 김용판 그 재판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기소 안 한 건데 예, 왜 법원 기소 안 한 거는 거지? 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게 약간 검찰이 머리를 쓴 거죠. 머리를 쓴 게 아로의 이제 아로를 이제 이적 단체 또는 반과 단체로 이제 아예 기소를 했으면 과연 근데 뭐 이번 1심 판결 보면 기소했으면 기소해도 유죄 소송 아, 이제서 큰일 날 뻔했어요. 반과단체로 네. 걸면 반과단체인데 이적단체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건 정부를 뒤엎으려니까 당연히 반과단체고 수괴니까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네. 기소했으면 큰일 무기징역. 네. 그랬는데 이제 걸지 못한 건 당연히 증거가 없으니까. 네. 네. 제보자의 그냥 추측성. 자기는 아. 뭐 자기가 아는 사람은 맞지 뭐 나머지 분은 뭐 다 추측으로 한 거니까 뭐 추측도 아 근데 증거 없어도 충분히 하실 분들인데 네, 추측도 뭐 표현이 웃겨요. 아 뭐 오랫동안 활동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하 조직이기 때문에 비밀스러워서 모른다 막 이렇게 단선적인 복선무치 이야기하다가 이쪽에 가면 뒤에 가면 막 누구누구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뭐다 이 사람은 어디 지역책이다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이때는 20년 이상 활동하다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모른다며. 그러니까 이게 비밀적인, 그러니까 아 원칙은 비밀인데 자기는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뭐 논리로 하여튼 다 이렇게 고면을 한단 말이에요. 나니까 알려주는 거야. 뭐 이런 거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분이 총책 아니에요? 이상한데. 내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 아까 강쌤이 그 기소 안 한 거를 왜 그 법원에서 판단하냐 이 예. 얘기는 그 얘기도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보적 민주주의 논란도 있었어요. 반론권이 제한된 거다. 뭐 이런 뭐 그 성명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게 사실 진보적 민주주의가 지금 그 헌법재판소 걸려 있는 정당에서 문제랑 좀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 그 당시 이제 변호인 쪽에서는 이 진보적 민주주의 건 가지고 증인을 신청을 하고 했는데 판사가 아예 그건 기소된 내용 아니다 이렇게. 거절을 해놓고 판결문에 이게 딱 올라와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 이번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은 정확하게 이제 그 진보당의 정당 해산을 가기 위한 어떤 전초적인 성격 이걸 명확히 해준 거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딱 보면 그렇죠. 정당 해산을 가기 위한 명분 쌓기. 아 그렇죠. 일단 예. 구실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쪽에 좀 이런 것도 판단을 하십니까? 그쪽 재판이랑 변호인 좀 다르긴 할 텐데. 예, 뭐, 당연히 판단하죠. 근데, 그, 이제 좀 전에 말했던 아로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마저 이제 정리를 하면, 검찰은 이전에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사건에서 어설프게 조직성, 그러니까 단체성으로 갖고 들어왔다가는 이게 워낙 형이 세니까 법원도,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 사건에 대해서 심리가 또 훨씬 이제 제 자체의 이제 뭐라나 주는 충격, 그러니까 내라는 뭐라는 제명에서 주는 충격보다는 이게 반과 단체는 뭐 이전에 왕세산도 걸었으니까 쟤는 수시로 걸릴 수 있는 쟤인데 형은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보자의 진술 외에는 아마 조직도가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총책도 중간에 그 제보자 진술에 따라서 바뀌어버렸고, 조직책에도 자기 아까 말한 것처럼 오랫동안 활동하다 보니까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뭐, 말도 아닌 말로 이렇게 추정치로 이야기 한 거라서, 그래서 이제 무리수를 두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내라는 뭐 자체도 이제 자기들 입장에는 공소 유지하기 쉽지 않은데, 가지 말자 이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내라는 뭐는 꼭 아로만이 내라는 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네. 예, 뭐 그냥 속된 말로 그 경기도당 당원이라고 우리 주장하고 네. 열성당원 이랬는데 이제 그렇게 가도 돼요. 아, 열성당원 좋다. 그렇지만 너희들도 너희가 한 건 내라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판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판 준비 절차를 할 때 검찰의 아로 기소는 그러니까 아로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 내용은
실제로 기소하지 않은 것을 너무 장황하게 써서 실제로 범죄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범죄 사실화해서 쓰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방어권을 침해한 거다. 우리는 이제 공소 사실에 대해서만 방어하면 되는 거군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그때 처음에 주장했던 그걸 했더니 판사가 공판 준비 절차에서 아, 이 사건은 아로의 존재 여부라든지 뭐 결성 시기 이런 것은 공소 내용이 아니니 뭐 변호인은 이거 방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했고 네, 그게 네. 조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항소심의 항소 이후에 중요한 대목으로 들어갈 텐데요. 물론 그렇다 우리가 방어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부분을 처음에 했으니까. 네, 뭐 네. 계속 이성윤 제보자를 해서 이렇게 막 뭐 그 전제로 깔고 있고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걸 계속 주지시키니까 우리도 이제 방어를 당연히 했죠. 했긴 했지만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될 거라고 사실 상상을 못 했고. 근데 이것은 너무나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로를 부인하더라도 내란 음모를 유죄 인정을 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아로 그러니까 내란 음모를 유죄 줄 때 굳이 그걸 안 해도 무관한데 일단 자기 주장의 완결성 이제는 예. 충분한 그 뭐 근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면이 하나가 있고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제 아예 헌재에다 시그널을 준 거죠. 아로는 존재하고 아로가 암약해서 통합진보당에 주요를 예, 한 것을 아예 던져준 게 되는 거고요. 진보적 민주주의 관련해서는 그렇죠. 명시적으로 저희가 진보적 민주주의에 관련해서 증인 신청을 한다고 했더니 자기는 다른 데 관심 없다. 예. 이게 뭐 어디 이게 기소된 어디, 내용 이외엔 관심 예, 없다. 이게 어디에 쓰일지 어디에 쓰일 걸 예정하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건 관심 없다. 오직 기소된 내용만. 예, 기소된 예. 내라는 뭐 인지 여부와 국가방법 위반만 관심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증거를 기각했다. 기각이 아니라 사실상 부인 이제 예. 뭐 보류를 했고 예. 논의한 끝에 그렇죠. 중심을 내라는 뭐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심을 잡자 해서 스스로 이제 우리가 철회한 거죠. 그럼 재판부도 이 판결에 있어서 이 판결이 그 내란 정당해산 청구 그 헌법재판소 소송에 있어서 대단히 밀접한 관계와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되게 심각하게 고민했다라는 반증이네요. 그렇죠. 몰랐을 수가 없죠. 헌법재판 연구관 출신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김판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예. 그러다 예. 님이가 좀 다르게 들리는데. 네. 그 술 한잔 하셨겠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예. 오히려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한 거죠. 예. 이것이 갖고 있는 헌법 재판의 영향력을 알고 헌법 재판을 연구해 본 사람으로서 나름 법률가의 양심은 지켜 주겠거니. 아, 그렇죠. 예. 그런 것 따위 개나주라 그래요. 다른 얘기인데 그 이번에 이제 검찰 그 수사관들이 심문하는 과정에서 뭐 그 피해자 가족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좀 들었는데. 아, 맞아. 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피해자 가족 중에서 제 대학 같은 과 동기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네가 지금 당신이 지금 그 결혼을 한 것 자체가 혁명을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냐. 아로에서 시켜서 결혼한 거 아니냐. 시켜서 뭐. 아,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조직에서 시켜갖고 혁명을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다가. 아니 근데 혁명을 위해서 왜 결혼을 해야 돼? 왜 하냐고요? 네. 아니 2세를 빨리 나와가지고 2세를 빨리 나와가지고 이제 혁명 전사로 키우기. 그렇죠. 예. 인해전술로 해야 되니까. 혁명 동지가로 두 명이 부르는 것보다는 세 명, 네 명이 부르는 게 세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MST가 경고를 한 부분에서도 그런 뭐 부분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오늘 그 어젠가요? 국제 MST에서 오늘이죠. 예, 대통령한테 공개서한 진보당원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들에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서한이야 뭐 그냥.
가볍게 씹어주시겠죠? 이것도 위조된 걸 수 있어요. 사실. 위조됐다 그러겠죠. 총영사관에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지금 그 이후 스케줄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항손 지금 하신다고 했고. 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천상 내년 넘어가야, 내년 정도 좀 돼야 뭐 재심 결과 나오고 이제 이러는 거죠. 재심이요? 아까 항소, 항소심. 항소심. 내년? 내년까지 안 가지 않을까? 올 여름이나 아, 예. 올 여름이나 가을일 정도 항소심 끝나죠. 시작은 아직 안 잡힌 거죠. 예, 예. 근데 그거 그게 항소심도 1심처럼은 아니겠지만 뭐 최소한 일주일 한두 번씩 재판 진행할 예. 아, 텐데 속도감 있게. 근데 항소심은 1심에 이미 한 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제보자를 다시 부르는 경우는 있을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예. 뭐 그럴 리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1심에 했던 것 중에 뭐 이를테면 아까 전에 뭐 진보형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 거 방어권 침해 예. 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요청하는 증인을 이제 불러서 심리하는 등 그래서 1심에서 뭐 미진했다고 생각되는 양 쌍방의 뭐 증인 내지는 뭐 어떤 기타 자료에 대한 심리를 하는 거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아, 그럼 상당히 좀 빠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죠. 시작 시점은 정확히 모르지만 이걸 또 다른 재판에 비해서 빨리 길을 연다고 치면 뭐 3월 말, 4월 초도 가능하고 재판부에는 배당이 되나요? 고등법원에? 아직 배당은 안 했어요. 배당은 안 됐고요. 네, 어제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 배당이 안 됐고. 그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재판 시작을 할 때 보면은 왜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이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나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 걱정된다라고 했어요. 판사 바꿔줘. 예,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1심에서는 사실은 워낙 그 판사가 그 뭐 어떻게 말하면 그 피의자들한테 합리적인 척, 합리적인 진보적인 척 예, 이렇게 했었고 굉장히 많이 그랬어. 그런데 이제 고등법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 판사들 보면 그 전에 이력 내력 보면 과거 행적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 거지. 그래도 그 지금 불리한 그 12년, 6년, 4년 뭐 이렇게 판결 구형 받고 선고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우리한테 유리한 사람이 있으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냥 재판하다가 중간에 이제 어떤 이유가 있어야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재판부 딱 배정됐는데 그 사람 성향이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 내지 뭐 2, 3일 전에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식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전력이 있다. 이걸로 사실 기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뭐 예를 들어 지금 당사자 중에 누구에 대해서 이전에 심리를 판결한 적이 있다. 그러면 좀 그런 경우도 쉽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고민을 해볼 수 있긴 한데 통상은 재판 진행 중에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거나 현저하게 기타 자기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뭐 판단을 뭐 비추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여튼 뭐 그런 재판 절차의 불공정한 진행이 돼서 이런 경우에는 재판 진행 중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상 뭐 기피 신청 돼도 의미는 크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뭐 이런 사건에서는 특히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서 기피 신청하면 바로 얼마든지 기각하고 계속 재판 진행하겠죠. 그래서 네. 그러면 그 지금 헌법재판소 계류 중인 사건하고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항소심이 끝나야 그 판결이 난다든가 이런 게 아니죠. 별도 사건으로 처리되는 거죠. 지금 예, 그걸 가늠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뭐 저희는 뭐 헌법재판소 진행 사항을 그렇게 뭐 꿰고 계시진 않을 텐데. 그렇죠. 꿰고 예. 있진 않은데 뭐 흐름은 그리고 흐름과 느낌은 뭐 당연히 사실심까지 예. 고법까지 나서 되면 사실 뭐 똑같이 나면 그냥 예. 이제 뭐 좀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지금 주장하는 논리대로 예. 그것과 이건 뭐 당 활동과는 무관하다 이제 이 스탠스일 텐데 어쨌든 현재는 고법까지 가지 않고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그렇죠. 뭐, 있는 것으로 예. 생각하고 당은 거기에 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기춘 오빠, 기춘 형님이죠. 기춘 형님, 기춘 형님 스케줄을 보면, 그러니까 1심이 났어요. 1심이 났고, 1심 결과, 그 예측인데, 1심 결과 가지고 지난번에 기각됐던 가처분 있잖아요. 가처분을 다시 치고,
그럼 가처분이 인용되네 마네 이제 막 이런 시간이 딱 선거 시점이잖아요. 그럼 선거에 일단 논쟁이 가처분이 되면 1심이 어쨌든 나왔으니까요. 가처분이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그 당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지방선거 끝날 때쯤에 뭐 예를 들면 그 가처분 끝나고 이제 헌재 판결이 나든가 아니면 헌재가 좀 양보한다고 해서 항소심 끝난 다음에 이제 뭐 헌재가 다시 뭐 판결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을 잡든가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1심 판결 난 이후부터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아까 그 소집됐던 132분, 100분 정도 추정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분들 이제 구속영장, 뭐 압수수색 영장, 이제 이런 걸로 계속 가면서 결국에 뭐 한 8월, 9월 뭐 이 정도까지 쭉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시나리오가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속도감을 더 늘릴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조만간,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당 해산보다 가처분이 먼저일 것 같은데 이거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가처분이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이게 그 출마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 지방선거에? 가처분 청구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예, 뭐 국고, 그러니까 그 국고보조금 지급, 예, 그 직업 정지 같은 게 있을 테고 그런 것도 있고 현직 국회의원의 직무 정지, 예.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일체의 정당 활동을 뭐 후보 등록을 이제 막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이제 가처분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가처분의 내용을 뭘 할지도 만만치 않을 거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 인용한다고 해서 법무부가 청구한 그 좀 전에 있던 몇 가지 그러니까 요청한 내용을 다 받을 것이냐. 일부는 아 너무 과도하니까 뭐 본안 일부는 기각하고 본안 판결할 때까지 하고 뭐 당장 위험성 있다고 하는. 돈의 문제라든지 아니 뭐 출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뭐 별개 묵자 뭐 이렇게 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가처분 그 가처분 판결의 어떤 수준이 좀 가늠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수준이 예, 예, 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 예. 지금 이 정권 하에서 진행되는 거 보면 가능할까 싶지 않아요? 중국 외교부하고 좀 얘기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추정이긴 한데 이게 제가 볼 땐 출마도 어려울 것 같은데 출마뿐만이 아니라 참 진보당 당원들한테도 참 이게 그러니까 왜 가처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 활동 정지니까 그러니까요. 정지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 뭐 입당이 안 되거나 입당하고 탈당하고 이런 게 안 되죠. 예. 탈당도 안 됩니까? 예. 가처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체 입당하고 탈당 자체가 이제 정지되는 가처분이니까 일단 스톱. 일단 스톱. 아마 그 탈당은,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당이 뭐 위원적이라고 하니까, 아, 그래, 그럼 나는 정부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더 이상 이 활동을 안 하겠다. 이게 사실은 뭐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건데 아마 그걸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직을 유지하게 한 방편으로 탈당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진보당, 통합진보당의 이름으로 이제 앞으로 의원직을 활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아 하기 전에 탈당해 버리면 지역구는 탈당하면 그래도 무소속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소속, 네. 아. 뭐 그래서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뭐라 하나 도피책이라네요.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 이게 그 법률적인 제도가 없어서 이거 관련된 법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그냥 땅땅땅 하고 선관위가 유권해서 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아주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걸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진보당 당적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 그 다 당원명부터 갖고 있으니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일체의 모든 정당 가입도 안 되고 출마도 안 되고 뭐 이 정도까지 뭐 갈 수도 있을 정도. 그거는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이 관련한 법률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관련한 법률이 없는데 이 가처분을 그 예를 들면 그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을 두고 그 뭐 밑에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라는 법제도가 없으니까 그냥 이 막 그 망치는 선관위가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권해서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탈당하고 출마하는 건 가능하다. 뭐 라는 식으로 뭐 당의 분열을 꾀하든가 아니면 이번 지방선거는 뭐 출마하는 걸로 한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가처분이니까. 어쨌든 최대한 뭐 이런 식일 거라는 거죠. 막 던지는 거지. 정치적인 뭐 이방인 뭐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탈당도 안 되는데 이번 선거니까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건 뭐 허용하도록 한다 정도 유권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탈당할 수 있는 명분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쁘게 얘기하면 당을 쪼개는 건데 이게 지금 상황이 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막 낙관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그럼 예전에 그 대학생 때 그 한총련에서 그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요구했었던 준법사 약서, 반성문. 탈퇴서. 예, 탈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상기 본인은 예. 뭐 이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 활동을 하는 뭐 이제 그 당 그 지도부, 그래서 뭐 이제 당대표라든가 뭐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데도 법적 활동을 해요. 그러면은 구속이라든가 뭐 구금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뭐 가태경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아니, 거죠. 아니 좀 가처분이면 정당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의원 정당으로 해산되는 거하고 이건 예. 이제 해산시키는 행정처분 같은 거잖아요. 예, 예. 이 당은 이제 예. 더 이상 뭐 정당으로 활동을 못 한다는 거고 그 정당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정당 일종의 이제 정당을 하나의 단체로 보면 결국은 이적단체로 본다는 게 되겠죠. 만약에 이적단체. 그럼 이제 이적단체에 뭐 처음에 구성하신 분 뭐 권용기 이런 뭐 그렇게까지 가진 않더라도 이제 뭐 이원정당이 판단이 됐다. 그럼 사실은 이제 뭐 이후에 탈퇴를 하지 않으면 뭐 처벌을 하겠다. 이게 일종의 이제 최근에 그 작년에도 재작년에 나왔고 작년도 냈던 심재철 의원이 냈던 예. 범죄단체 해산제인가요? 그 있거든요. 그거. 예. 그래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데는 해산 조치를 취하고 유사 명칭을 쓰거나 탈퇴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을 이원정당으로 해산시킨과 동시에 이후에 그 당을 탈당하지 않거나, 하여튼 뭐, 물론 해산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유사한 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까지 만들어서, 이제 유사 정당 활동도 못하게 하는. 유사 활동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박근혜 반대? 촛불 들면?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지금 와갖고, 이렇게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정당 해산을 시켰으면 사람들이 더 약이 오를 거 아니에요. 약이 올랐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뭉쳐서 당을 만드는 거를 제일 지금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도 뭐 그런 논리로다가 앞으로다가 그 유사정당, 같은 정당을 다시 못 만들도록 정당 활동을 금지시킬 것이다. 라고 저는 지금 예, 예.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 근데 이게 연좌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개념상. 네, 그렇죠. 예. 예전에 그래서 그 김대중 내라는 뭐 사건 때도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요? 그래갖고 정당을 못 만들게 해가지고. 아, 이 정부는 뭐 상식이 있는 정부가 아니라서. 근데 사실 이제 유사정당인지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마사지 없어도 아니고. 쉽지 않은 게 뭐. 정당 유사해. 뭐 구성원의 뭐 50%가 그대로 뭐 이렇게 옮겨서 이름을 바꿔서 있으면 그 유사정당인지 뭐 아니면 지도부가 똑같으면 긴지 뭐. 물론 당연히 만약에 혹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도부가 똑같이 가지는 않겠죠. 당연히 뭐 새로운 형태가 될 텐데. 그럼 이게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뭘지. 뭐 물론 강령도 보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애국가를 부르면 됩니다. 하여튼 그것 자체도 또 하나의 그 쉽지 않은 또 하나의 뭐 법리적 공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많이 걸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너무 좋게 표현을 하세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것 같아요. 유사 그 성매매 없어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되게 안마 없어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말이 기분 나빠요. 사실 유사하는 게 사실 그 이 법적으로다가 그 성매매는 지금 처벌할 수 있게 되는데 뭐 유사 성매매 없어 그 뭐 예를 들어서 키스방이라든지 이런 편법이죠, 얘기가 편법.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처벌 요건이 없어가지고 지금 처벌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법 그 위반으로 처벌을 하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서 더 위험하다. 그래서 가중 처벌한단 말이지. 아 지금 상황이 그렇죠. 딱 그런 거네. 예, 그런 상황이죠. 맞아요. 법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무시무시했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그 변호인단의 구성이라든가 뭐 그 구성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 변호인단의 어떤 뭐랄까 고등 그 이번 그 항소심에 대한 그 전략의 변화, 전술의 변화
어디에 좀 주안점을 두겠다. 그거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아, 왜 안 되는 건가? 진짜. 아, 이거 이사람 그래서 살짝 많이 왜 취조를 해요. 아, 이거 지금 검사 맞다니까, 이 사람. 이거 해가지고. 이 사람 프락자, 이거 이 사람. 또 12년 받, 20년 받으라고, 20년. 국정원 프락자, 이 사람. 아니, 근데 뭐, 그, 이번 1심 판결에 하도 기가 막혀서.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항소심도 막 그렇게 낙관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1심도 아 그래도 한 10년 15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판사가 그냥 그 전 기자니까요 출신인 그 사회적으로 어떤 그 큰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양심적인 재판을 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판사가 소심 판결하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런 판결을 내린 걸 항소심에서 뒤집는다. 이것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추측하기엔 이건 돌 맞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희 이제 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뭐 열심히 했고. 지금까지 뭐, 저희, 뭐, 단장님 같은 경우는, 경력이, 변호사 경력이 한 25년쯤 되나? 아무튼 뭐, 예, 그런 분들 포함해서. 근데, 그런데도 물론 이 사건이 뭐, 아까 뭐, 알다시피 33년만 처음인 사건이니까, 당연히 초유의 사건일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런 우리 이제 단장님 같은 분도 이렇게 재판해보긴 처음이다. 뭐, 일주일에, 빡세게 일정을 네, 네. 일주일에 4일을 오전 오플로 해서 그리고 뭐 그쵸 예. 네. 뭐 변호인이 날새기를 부지기수로 날새고 예. 재판 준비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항소심 결과 항소심 이제 어떻게 돼야 되나 예. 기본적인 이제 1심에서 이미 패소와 일종의 패소죠. 패소해서 올라가는 입장에서의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지방법원보다 서울 그러니까 고등법원이 더 보수적이면 더 보수적이지 덜 보수적이진 않거든요. 예, 그렇죠. 기본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여러 우려나 고민이 있죠. 근데 아까 전략도 물어보셨으니까 얘기 안 해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1심 때는 너무 많은 걸 우리가 이제 방어하려고 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량 공세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거기에는 그런 좀 생각이 있었던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내라는 뭐는 뭐 설마 뭐 여러 가지 팩트나 뭐 법리나 뭐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네. 설마. 네. 네, 그래서 꼭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도 모르게 좀 더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왜냐면 주어진 시간에 여기도 방어해도 되니까 좀 이렇게 뭐 역량의 집중과 분산이 좀 덜 되게 좀 이렇게 균등하게 배치가 됐다면 항소심에서는 딱 그 5월 10일, 12일에 총력을 다해야겠죠. 1심에서는 다구리였었고, 이번엔 다이다이. 예, 예, 뭐, 1심에서 이제. 다구리. 좋은 방송인데요. 다구리, 다이다이. 그런 전략 아닌 전략이 있죠. 뭐, 중요한 전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 국정원에서 지금 들을까봐 지금 전문 용어서 감추는 거야, 지금. 네. 아니 이미 워딩 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하루 둘도 아니고. 지금 우리 명길 쌤 옆춤에 보세요 녹음 기세가. 딱 있었다. 뱃살을 숨겨가지고. 그래도 수원지법보다는 좀 낫지 않나요? 거기 되게 소문난 동네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수원지법이 거의 뭐 승진 필수 코스라고 경부고속도로 쭉 올라오는 길이라고. 거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 강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그 승진 코스 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판기. 그러니까 그 넣으면 바로 판결이 나오는. 아니 저 영장이 있잖아요. 뭐 구속 영장, 압수수색 영장 이런 거 너무 그냥 바로 내주는 이런 오명이 있어. 그 수원지법이. 사실 예, 그 저희가 수원지검에서 조사하는 것, 수원지법에서 재판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처음에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많이 생각하고. 너무 재판 진행이 잘 되니까 우리 원한도 잘 돼서 너무 또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의도가 있는 거죠. 이런 사건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재판 관할, 그러니까 재판이 어디서 열릴 것인가는 피고인 주소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뭐 경기도 분들이니까 경기도에 할 수 있죠. 근데 이석기 의원님이 서울이니까 이석기 그쪽에서 말하는 주범인데. 아 그렇죠. 주범 이게 그러니까 주범을 놓고 봐도 그렇고 피고인 중에 한 명이라도 서울 주소면 서울에서 할 수 있고 이제 엄격한 의미의 관할에 따지더라도 관할 주소지가 서로 다 경기도라 하더라도 사건의 뭐 그 중요성 뭐 등등을 이유로 그 관할을 중앙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면 관할에 관계없이 서울 중앙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남에도 있잖아요. 성남 성남에는 없나요? 법원요? 있죠, 네, 있죠. 그러니까 왜? 아 성남은 지원이에요, 지원. 아 지원이어서 지원. 보통 그런 큰 사건들 안 맞는 건가요? 아마 그 뭐 관할상 지원에서 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고. 아,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원했을까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음모론 뭐 등등 여러 가지 했는데 아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이미 세팅 다 해놓고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변호인들을. 느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변호인들을 중간에 막 안심인들 시키고, 변호인 프로죠, 프로. 그러니까 프로신 거죠. 프로, 예. 예. 일단 언론 빠른 쭉 받고. 그러니까. 예. 판결은 예. 이제. 그렇죠. 이렇게 말 좀 막히도 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마치 아까 그런 거 다 관심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자칭 굉장히 공정한 척 하면서. 공정한 척 하면서 변호인들 안심시키고, 그렇게 작전을 짠 거겠죠. 이제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내라는 말 아닌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판결문을 그렇게 쓸 수가 있나? 나 그것도 좀 웃음스러워. 그 정신감정 같은 거 받아야 되지 않나? 그 표리 심심미약 아니에요? 네. 심심미약. 좀 너무 약은 거, 약삭 바른 거죠, 이제. 정말. 네. 아, 속상하네. 그러면은, 그, 이번 판결, 해가지고, 그, 1심 판결에 비추어 봤을 때, 또 판사라든가 재판부의 태도, 아니면 권력의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항소심에서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12년이나 10년이나 깎아줘 봐야, 아니면 오히려, 뭐 그런 예가 좀 드물지만, 오히려 세게 딱, 몰아붙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10년이 형이고, 2년은 괘씸죄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그럼 14년?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12년, 그러니까, 10년에 네. 2년. 아, 이거, 그러니까 또 점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백하면 내 죄를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재판을 왜 해? 그걸 괘씸죄를 2년을 더 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2년이 제일 그 결정적인 것 같아요. 시그널이 확실한 시그널. 나는 당신들한테 충성한다는 이런 충성의 맹세 아닌가? 이 2년 더 준 거는. 그렇죠. 선수끼리는 뭐. 그럼 이제 항소심에서는 더 올라가는 건가요? 한 번 더 안현수가 안현수가 그 우리나라 선수와 같이 가다가 손 딱 내밀어 던져 쳐주고 갔잖아요. 나만 따라오라고. 그래서 금메달 따고 그런 표시로 2년을 더 준 건 아닌가? 나만 따라오라고 나 이렇게 가고 있다. 원하는 대로. 그거랑 한다. 아,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아, 참 얘기하니까 더 답답한데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희망이란 없어? 내일은 이제 없어? 우리 중에 마이크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야. 오늘 벌써 두 개 없어졌어요. 아, 뭐 오늘 오신 우리 변호사님도 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저는 뭐 크게 안 느꼈는데 저는 뭐 직접적으로 피해를 뭐 블루투데이 뭐 이상한 아니요 이거 뭐죠 그 이상한 블루투데이 아니, 인터넷 신문이요 아니 그거 말고 일베 예. 일베도 뭐 이제 변호인 쭉 뭐 이렇게 공개하고 예, 공개하고 했는데 제 이름을 잘못 알았나 봐요 설창희로 알았나 봐 그래서 이 애들이 쭉 남겼는데 저도 모르고 있다가 저희 뭐 손인천남이 알려줘서 우연히 봤는데 설창희로 쓰는 거 이런 득보잡이라고 얘는 누구야 도대체 이 친구한테 막 변호사 아닌 거 네이버에도 안 나오고 아무리 털어도 안 나온 거지 설창희 일베는 우리 일베 종종 등록하시는 네. 일베 형님 되시기 때문에 거기서 유명세는 안 됩니다 네. 이미 저희가 털을 닦아놨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저희 뭐 단장님이나 뭐 어떤 모 변호사님 사무실 앞에서는
뭐 1인 시위하고 막 그 할아버지도 오셔가지고 막 고성방 가시고 그걸 뭐 하루 이틀 한 게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제 이야기를 해서 이 변호사도 안위를 담보할 수 없는 시대다. 참. 아니 진짜 엊그제 아니 한 1, 2주 전에 사무실에 한 새벽까지 일하는데 누가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새벽.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이제 잠깐 담배를 피러 나왔나?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골목인데 저희 사무실 앞에 아무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한 두세 시 됐으니까 좀 늦게까지 일하고 쑥 올라갔는데 아저씨 누가 딱 부르는 걸. 아 그때 머리가 막 이렇게 소름이. 예. 네. 분명히 그 골목에 보이는 곳에서는 아무도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대리운전 아저씨여가지고 법원 등기소가 어딥니까 그래서 아 근데 쩔으셨어 지금 네 그렇게 근데 괜히 네. 아 그럴만하죠 그런 그러잖아. 걸 무서워해야 하는 사회라는 그러니까, 게 너무 더 두려워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이제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 편은 아닌데 왜냐하면 대부분 언론표에 있는 단장님 하시고 이제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정희 대표 뭐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진 그 타깃이 있어서 다행히 뭐 저까지는 뭐 그렇게 오진 않는데 듣보자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설창희. 그러니까 그 엊그저께 페이스북에서 그 심지한 변호사님이 그 글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심 끝나시고 그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이정희 대표님도 개인적으로도 힘드시고 그래서 가족끼리 이렇게 좀 그 경포대를 갔다 오셨나 봐요. 가셔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막 찍으셨어요. 그리고 아 지금 막 찍으셔가지고 밤에 이렇게 올리시는데. 아, 지금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위치 파악. 위치 파악 되는 거잖아요. 이거 위치 파악 돼갖고 사람들이 그렇게 좀 해고자 하지 않을까. 아유, 그렇다고 사수대 따라다니고 이런 것도 좀 그렇다. 그렇지 않아요. 아, 뭐 그렇긴 하지만은, 아, 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우, 그거. 저는 우리... 사실은 일베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기 그 여기서 별명이 하나씩 다 있는데, 네. 이거 말하자면 좀 그 반어법적으로다가 그 별명을 줬어요. 저는 일베거든요. 네. 일베 이덕인인데, 그 왜냐면은 제 정보를 하도 많이 틀어가지고 일베에다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갖고 하다못해 저희 딸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가지고 막 그 올리기도 하고 제 그 얘 이 이덕인의 뭐 고향을 알아보자 그러고 제 신상을 털어갖고 막 일베에다 올리고 그래갖고 지금 정보는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고소를 하려고 저도 네, 고소만이 답입니다. 제가 좋은 변호사 한번 소개시켜드릴까요? 설창희 변호사. 설창희. 설창희 변호사님. 조만간 그 법무법인 만드셔갖고 설행창 뭐 이런 거. 아니요, 설창희로 등록을 했어요. 설행창으로다가. 아, 네, 참. 근데 좀 세상이 좀 되게 야박. 하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영업 변호인 이런 게 한 1,000만 넘잖아요. 그러니까요. 1,200 네. 됐죠?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고 진짜 현실은 현실인데 그거에 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같이 동조하고 좀 마음 아파하고 좀 이런 여론은 전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그 물론 변호인 때문에 정말 많이 좀 사람들 인식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이죠. 예,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고서 이번 이거 조작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부지기수로 많아요. 많은데 행동을 직접 안 하죠. 그만큼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 예, 사람들이 좀 겁에 질려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러니까요. 얼마나 지금 그 스스로 이렇게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다들 지금 공포 정치다. 잘못하면 그 아버지 시대, 닭깎이 시대처럼 그렇게 갈 수가 골로 갈 수 있다.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간이 큰 거야. 그런 거 보면. 지도새도 모르고 당만 하는. 난 뭐야? 이건 왜? 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술 많이 먹어서 간이 없는 거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많이 바쁘기도 하고 관심이 없기도 하고 그러면 나랑 상관없는 얘기기다 무관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딱 보면 사람들이 그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그 제가 그 밴드나 이런 데 요새 페이스북 말고 밴드에 좀 그 친구들 좀 만나고 하는데 친구들이 대부분 알아요. 그러니까 아로를 아는 게 아니라 명기쌤이 아로라고 하는 진실은 아는 거야. 다 알아요. 그리고 결국 결정적으로 뭐 통합진보당이든 민주당이건 뭐 국민 의식이 어떻다 수준이 어떻다 아직 못 깨어났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믿을 건 우리 촛불 든 시민 그다음 촛불 들지 않고 있는 시민 국민들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근데 시기가 좀 이렇게 올수록 국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 좀 더 관심의 그 강도가 좀 세지고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오히려 저는 전 국민들이 아로가 될 거. 결정적 시기가 오면 전 국민들이 들고 나 일어나지 않을까. 어. 되게 센 발언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녹음기 좀 꺼내보셔야 돼.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 야, 가장 센 발언. 녹음기를 뭘 꺼내? 팟캐스트 꼬박꼬박 올라가는데. 다른데. 뭘 녹음기를 꺼내? 따로 녹음해. 그렇구나. 보세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망갔잖아요. 그렇구나. 네. 우리 자체적으로, 네. 괜찮아요. 우리 다음 주부터 종박방송 할 거니까. 딸랑딸랑. 내일부터 시원하게 다음 주부터 하는 거. 아니, 지금 생방송인가요? 아니요, 이거 그대로 잘라서 저희가 업데이트. 네, 편집은 따로 안 해요. 예, 예. 편집 안 하셔도 돼요? 아, 편집 거의 안 합니다. 네, 저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괜찮은데, 변호사님이 이제. 괜찮은 설창희 변호사님. 설창희 변호사님. 네, 네. 아, 편집할 때 원본은 반드시 복원하지 말고. 네. 이레이저로. 아, 네. 사실 이제 우리 설창희 변호사님도 아마 또 1심 재판 하시고 나서 또 많이 답답하셨을 거고 또 항소심 준비하시면서 좀 암울한 상황이라서 답답한 마음이 크실 텐데 아무래도 중요한 게 뭐 정부가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또 이 재판의 진실에 대해서 많이 또 이해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주고 하는가가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마지막으로 방송 마무리를 하면서 좀 애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실까요? 최근에 뭐 아고라에 그런 글이 올라왔었나 봐요. 정확히 아고라인지 모르지만 생각했다는 것만으로 생각했다는 것 뭐 만으로 네, 만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글이 올라왔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제 또 그걸 뭐 그대로 댓글을 좀 달면서 물론 생각하는 걸로 처벌하면 생각만으로 어떤 걸 생각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면 당연히 안 되지만 이분들은 그런 생각조차 한 적도 없다. 생각했다라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이제 그 공안기관의 프레임이 말려드는 거다 이런 생각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바라보는 입장은 저는 뭐 두 가지 다도 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아니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것만으로 장래에도 뭔가를 할 거다라는 뭐 위험성, 선입관을 갖고 또 그 사람이 어떤 폐업물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뭔가를 할 위험을 갖고 있다 똑같이 보는 것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 우리가 뭐 저는 아니지만 우리 선배님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와 근대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뭐랄까 원칙이고 그것조차 만약에 그 이렇게 뭐 무너진다면 허무하게 무너진다면 촛불 들어야겠죠. 그건 뭐 저희 영역을 저는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저도 역시 예, 네. 거리에서 법정에서만 있진 않을 것 같아요. 멋지십니다. 예, 네. 거리에서 더 이상 뭐 법정에서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죠. 예, 그렇죠. 뭐 너는 떠들어라. 나는 이미 마음을 굳히고 들어왔고 나는 나대로 판단하겠다. 뭐, 뭐 생각만으로다가 뭐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중학생 애들 남자 중학생 애들 몽정하면은 그거는 강간죄예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네. 신설해야지 내라는 뭐 강간죄. 그렇죠. 중학생들 다 강간죄 우리나라 애들. 강간음모죄. 강간음모죄. 예비 강간음모죄. 예비 강간. 정말 이거 엄청난 세상입니다 정말. 그럼 얘들은 강간 예비 음모죄. 징역은 줄 수 있는데 자격정지는 어떻게 주나요? 자격정지는 학교 다 퇴학시켜야지. 심심하다. 아, 네. 오늘, 변호하라 2014 편 함께 하셨습니다. 에필로그였어요. 시즌4 임시정부를 끝내면서 에필로그 편으로 변호하라 2014 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참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그리고 아예 당신의 생각까지도
만들어내는 나라. 국제 MST도 또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도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또 민주주의가 말살되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걱정하고 있는데 정작 이 땅의 대다수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혹은 내 일이 아니라며 애써 태어난 척 거리두기를 하고 있네요. 얼마 전에도 중국의 공문서까지 위조하며 간첩사건을 조작했던 국정원과 검찰이 또 무슨 사건을 못 만들겠습니까? 이번 내란이 만약 성공하면요. 곧이어 또 다른 내란이 뒤따라올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의 수구 세력들이 권력을 유지해온 비결이니까요. 새로운 길을 창조하시는 그네 여왕 1년, 바로 하루 전이죠. 2월 24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 에필로그 변호하라 2014. 오빠들, 내란 음모로 목숨까지 위험에 처하시면서도 불의에 대해 벽을 보고 욕이라도 하라고 당부하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 또 말이 안 되는 간첩 조작 사건에 맞서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를 외치셨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이 땅에서 진보를 이끌어왔던 수많은 민주시민들. 이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뜨거운 민주주의를 또 그 애끓는 자유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또 하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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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맞지? 변호사님아, 내 좀 더 와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욱 변호하겠다고. 오늘부로 순간 니는 네 편한 인생 네 발로 잡아 참기다. 포기 안 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최소한 진우만큼 무죄라고 믿습니다. 무죄면 무죄 판결 받아내야죠. 그게 내 일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원칙을 지켜 싸우자. 원칙을 지켜 싸우자.